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명절 대목을 앞두고 불법 성수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나방의 알과 애벌레가 섞인 견과류로 떡을 만든 업소도 있었습니다. 현장 함께 보시죠. 한 식품업체 내부, 각종 식재료가 쌓여 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더니 떡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견과류에 나방알과 애벌레가 섞여 있습니다. 아몬드에 애벌레가 엄청 많아요. 다 살아있어요, 애벌레가. 이거 나방에는 호두, 오늘 떡 만들 때 쓰셨어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과 제조가 한창인 이곳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물엿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습니다. 16년 11월에 만들었으니까 제조연이 한 2년이면 어떻게 돼요? 지났죠? 이거 지금 사용하시는 거죠?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곳부터 값싼 국내산 유구를 한우로 소겹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380곳을 점검한 결과 68개소가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수사 대상 업소 5곳 중한 곳꼴로 법규를 위반한 것.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들이 그럴싸하게 둔갑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차단해보자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최근에 그 일본산 수산물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혹시 원산지를 속이는 그런 불법 행위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수사를 같이. 도특사경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68개 업체 중 64곳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통계적인 수치는